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치부 연결합니다. 서민선 기자. 네, 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일성 오늘 주목받았는데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주로 이렇습니다.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5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 구도가 대단히 어렵다면서 현 상황을 독립운동, 인천 상륙작전, 연평해전,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이 먼저라면서 선당 수사가 아닌 선민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헌신 차원에서 본인부터 내려놓겠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여당은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다, 위기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는데 오늘 당 위기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진단도 있었나요? 아, 네. 오늘도 당의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을 언급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상대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상황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하자. 국민의힘이 잘해왔고 잘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게 아니다.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말자. 계산하고 몸 사리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위기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야당에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온 것이 여당 위기의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본것 같은데요. 또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 반응하고 바꾸자. 이렇게 말했는데 앞으로 외연 확장을 위해 비판을 수용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이제 용산과의 분리인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좀 쓴소리를 할수 있다는 건가요? 이런 취지일까요? 아, 네. 오늘 입장 발표에서는 말씀하신 당정 관계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었는데요.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것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여당과 대통령,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할 일을 하는,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에 수직적인, 수평적인 얘기 나올 부분이 아닌 거죠. 각자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과 대통령이 수평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였다, 이런 언급인데요. 추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시험대가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법이 될것 같은데, 28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법 상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오늘 나왔습니까? 아, 네. 법무부 장관 시절과는 달리 오늘은 관련 질문에 대해 말을 아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부터는 여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한 뒤 책임 있게 발언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앞서 윤재호 원내대표가 김여사 특검법은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 이렇게 언급한 바 있는데 향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공천권 어떻게 행사하게 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추후 공천 기준에 대해 엿볼 수 있는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하겠다.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 조치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권 의식이 없는 분들만은 국민들께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도 이벤트가 있죠.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이 이뤄질까요? 네,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을 전제로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서민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